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1장에서 2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경영 정책이었던 중앙 집중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남유다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며 남유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가장 힘나게 하는 방법인 성전 제거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득 채울 성전 기명들도 모두 돌려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조서는 역대하와 에스라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에스라를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했고 역대하는 이 조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도 다니엘의 서두를 왕의 조서로 시작했던 것을 보면 현실 정치인들이었던 다니엘과 에스라의 글은 역시 서두부터가 다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 빼앗아갔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한꺼번에 다 돌려줍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끌려갔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귀환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1차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에게 받은 소중한 예물들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 바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들 5,400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모두 돌려보냅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놀라운 투자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입니다. 총독 수룹바벨은 1차 귀환의 대표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의 귀환 지도자들과 함께 스가랴 선지자의 협력을 얻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으로 부릅니다. 수룹바벨은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유다의 후손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49,897명이 1차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을 가문별, 출신 지역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미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기에 지파별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출신 지역별로 명단과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1차 귀환 때에는 성전 재건에 앞장서기 위해 귀환한 제사장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불태워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1차 귀환자 49,897명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65일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함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렛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수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릭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